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. 그중 멤버 은혁 씨는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는데요. 팀도 하고 개인이 하고. 맞아요. 통 큰 기부로 선행돌로 등극한 은혁 씨를 한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. 아유, 약간 근데 조금 쑥스럽네요. 예. 예. 뭔가 아, 해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엄마가 작년에 이제 폐 질환으로 이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. 아이고.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. 또 다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본인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. 저보다 앞서서 이제 선행하시는 이제 스타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 대중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가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소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 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곳곳에서 힘쓰시고 계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